이 부엉이 마을에서 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제가 또 엄선을 해봤는데 네. 어디예요? 네. 여기입니다! 지금은 여기 울타리 안으로가 다 우리 집인 거예요? 네, 이 집은 네. 2017년도에 건축된 집이고요. 집주인께서 직접 설계 참여하신 주택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그럼 편하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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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당이 얼마나 넓으면 집이 작아 보여. 집을 작게 지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대지가요, 219평입니다. 우와, 아우 있다, 아우 있다. 관리하기 너무 힘들겠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여기 예. 펜스가 네. 있어요? 이게 또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 이렇게 딱 이제 문을 딱 열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잠깐 여기 아유, 지금 반갑습니다. 펜스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집인 거예요? 그렇죠. 다 이 집 거죠? 이 집 땅이죠. 좋아. 이게 다. 주차 공간에 아무래도 차가 있다 보니까 한 대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열 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어우 저 안에까지. 저 안에까지. 저 안에까지. 10개 돼! 진짜 친인척들 다 와도 돼, 다. 구해조음제에서 나온 주차장 중에서 가장 큽니다. 와, 진짜 크다. 동호회가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버스 들어가도 될 정도로. 진짜 고속버스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고요. 예. 거기에 진짜 그 네트만 갖다 놓으면 족구도 충분하고. 한도가 넘네. 공용 주차장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부수입도. 끝나고 여러 번씩 해가지고. 예, 네, 공용 주차장을 써도 아무나 없어. 맞아요. 잠시만, 예? 아니, 정남향이네요. 이쪽이 지금. 야, 불패 나시면 또 처음 보네. 야. 이런 건 처음이죠. 네. 처음 봤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텃밭 들어가는데도 이 정도면은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이요, 서울에서 상추가 어디서나 그럼 마트 그러잖아요.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남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강릉하고 속초 지역에 좀 네. 특색이 있어요. 뭐요? 지붕 보시면 이렇게 지붕 모양이 다 이렇게 박공 지붕이라고.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이 모양이 이쁘라고 된 게 아니라요. 속초하고 강릉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지붕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 눈이 많이 와요. 지붕이 각도가 있죠. 그러네요. 네.